언제 왔어요? 많이 기다렸나요? 안 힘들어요. 그저 충곤증이 생각보다 심하네요. 괜찮아요. 엎드려서 조금 잤더니 팔이 살짝 저리네요. 제 안경이... 당신이 가지고 있었군요.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런데 대신 안경 좀 씌워줄래요? 장난치지 마요. 당신이 잘 안 보이는 느낌은 싫으니까요. 빨리 돌려줘요. 안 그러면... 아파요. 역시 제가 걱정되나 보네요. 괜찮아요. 살짝 부딪혔을 뿐이에요. 많이 아픈 것처럼 보였나 봐요. 그럼 이제 안경을 씌워줄래요? 왼쪽이 조금 더 높아요. 조금만 내려줘요. 지금이 딱 좋네요. 역시 뚜렷하게 보이는 게 좋네요. 좋은 아침이에요. 말했던 도미노예요.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말고 간단한 도형만 만들면 돼요. 당신 생각은 어떤데요? 그럼 우리 이름의 약자는 어때요? 간격을 잘 맞춰야 해요.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돼요. 제가 주울게요. 미안해요. 동시에 몸을 돌릴 줄은 몰랐네요. 무리한 부분은 제가 책임질게요. 당신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건 알지만 제가 책임지고 싶다면요. 뒤로 숨지 마요. 책상 모서리에 부딪힐라. 장난은 그만할게요. 계속 도미노나 만들죠. 거의 다 됐네요. 마지막으로 남은 몇 개는 제가 놓을게요. 완성했네요. 이제 넘어뜨리면 돼요. 이건 우리 둘이 함께 만든 거니까 하나, 둘, 셋 하면 같이 넘어뜨릴까요? 하나, 둘, 셋. 우리 이름이 연결됐네요. 마치... 아무것도 아니에요. 도미노가 마음에 드나 봐요. 다음에는 좀 더 어려운 도형으로 해보죠. 예를 들어 장미라든지...